문자민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해볼까요? I'm a 10-year old girl. I'm a 10-year-old girl. 이 뜻은? 나는 10살 소녀입니다. 오케이, 자기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고 먼저 나이를 나이. 얘기했고요. 그다음 I can't understand my father. I can't understand my father.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빠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뜻은 나는 인터넷에서 서핑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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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느낌 안 들어? 아, 이었습니다. 자, 일단 세 문장에서 잠깐 살펴보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M. 비동사 M이니까 현재 10살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켜. 양념치 뒤에 하다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was. 그러니까 과거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서핑, 서프는 서핑 하다인데 서핑은 서핑하는 중인. 하고 서핑하는 것. 여기서는 서핑하는 중인. 서핑하는 중인, 서핑 하다가 서핑하는 중인 되면 하다시가 무슨 시 됐으니까 서핑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서핑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시 됐으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서 하는 중이었었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 것 같은데요. 중인이가 아니고 하는 아, 중이었니? 중이었었니? 너뭐 하는 중이었어? 라는 표현은 뭘까요? 와. 오케이, 너뭐 하고 있었니? What a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했더니 I was surfing the I internet. was surfing the internet.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걔요? 걔요, 애매. 잠시만요. Was의 과거형이요. 아, was의 아, M이요, 과거형? M이요. M의 과거형이야? 그러면 내가 너는 지금 뭐 하는 중이니면 이렇게 What am you 어리네. doing 이러냐? 응? 어리네요. 너 지금 뭐 하는 중이니는 뭐야? What are you doing? 그 과거에 뭐 하는 중이었니 하려니까 What a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그 were에 대한 얘기 다시 좀 해주세요. 어르크하고 형님. are의 과거형이 뭐라고요? were. 내가 지금 인터넷 서핑하고 있는 중이면 뭐라 그래요? I am surfing the internet. 그럼 was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Was, is, not, am의 과거형.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뜻은 나는 이기는 중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오케이, favorite의 뜻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my favorite ga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너는 이기는 중이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와. Was you winning? 어디가 아, 틀렸게? were. 그래, 무슨 워즈야? 뭐 지금 이기고 있으면 뭐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아니요. 넌 지금 무엇을 이기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넌 무엇을 이기고 있니? 아, 참, 이거 빠졌네. 이것도 있어야지. 너는 아. 무엇을 이기고, 넌 지금 무엇을 이기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이게 doing으로 보이냐? I winning.
넌 지금 무엇을 이기고 있니? What are you winning at? 너는 과거에 무엇을 이기고 있는 중이었었니?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doing winning at? 뭐라고?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얘가 you로 바뀌니까 얘도 요 were로 바꿔서 were you winning at? 했더니 대답이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n my father became angry.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얘 뜻은 그때 나의 아빠가 이래. 화를 냈었다. 특히 만약에 되었다. 그때는 좀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이기는 중. 오케이. 그럼 얘를 누가 뭐뭐 할 때라는 단어 배웠습니다. 누가 뭐뭐 할 때. 땐? 오케이. 얘가 가진 두 가지 뜻. 언제? 언제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또 뭐뭐 할 때? 뭐뭐 할때 지금 무슨 뜻이야? 뭐뭐 할 때? 오케이. 이거는 무슨 뜻이야? 내가 내가 이기고 있는 중이었었다인데 이 앞에 누가다 앞에 when 있으면 다짜 떼버리고 때로 바꾼다 했죠. 오케이. 그러면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6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 만들기 언제 너의 아빠가 화나게 되었니? 언제 누가 무지 화내셨냐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hen does your father? 잠깐만. 인가? 오, 잘했어. 맞아요? 갑자기. 근데 한 군데는 고쳐야 되겠지. 너희. 너 아빠냐, 너희 아빠냐? 너희 use. 아니. 이거야? 너 어리네. 어? 너 의의를 모르고 있다. 너가 아버지 언제 화내셨노?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했더니 잠시만요.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잠시만요.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나의 아빠가 되었다가 누가 다 줘? 네.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트? 그래. 네. 됐습니까? 네. Okay, your father. 안방기로 맞죠? He. He. When did he become angry? 됐습니까? 네.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Then my father became angry. Okay, 화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네요?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Okay,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I wasn't studying enough. Okay, 그래서 그는 말했었다. 내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다 하는 중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말했다. 야, 너 공부 왜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 오케이. 머리 식히는 거겠지. 생략됐습니다. 뭐 하는 대시야? 나는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라는 거 뭐 만드는 듯 겁 만드는 듯 네. 나는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다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다라는 것 겉 만드는 듯 원래 that은 멀리 있는 거 하나를 가리킬 때 씁니다. 네. 저것이란 뜻이라서 근데 그런 1번 뜻도 있지만 이와 같이 누가 다?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어 충분히 다 나는 네.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라는 것 겉 만드는 듯이다. 네.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랬더니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말했다 이럽니까? 그가 무슨 말했니? 나는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라 것 네. 어떤 것은 무엇이지? 네.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he say?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그랬더니 He said that I what? Wasn't. Wasn't. Studying enough. Okay, he said. What did he say?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did. 비동사 did도 있어요. 하다시 did. Okay. 자,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부터는 네. 현재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Now I can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No,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뜻은 이제 나는 쓸 수 없다. 하루에 45분 이상 인터넷에서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는 쓸 수 없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켄 양념시켄 오케이 그 다음에 온디 인터넷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More than 45 minu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쓸 수 없니? 45분 이상을 쓸 수 없다. 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오케이. 계속해서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Okay, enough. Enough.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뜻은 Bill Gates의 딸은 use가 뭔 뜻이었지? 잠시만요. Could use. 사용할 수 없다. 인터넷을 enough. 충분히. 오케이. 그래서 biggest daugh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누가 사용할 수 없니 인터넷을 충분히?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who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 맞아요? 예. Who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Who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했더니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Who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Okay, 계속해서 People won't believe this. People won't believe this. 뜻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요? 뭐지? 이것을 want는 뭐의 줄임말이야? want will not will은 무슨 뜻이야? will hurt 이게 할 수 있다면 그럼 얘는 뭐해? I can do it. 뭐뭐 할 것이다. 아 뭐뭐 할 것이다. 그럼 will not은? 아 뭐뭐 할 수 없을 것이다. 어? can't야? 뭐뭐 할 할 수 있다 can, 할 수 없다 can't. will이 뭔 뜻이라고요? 할 것이다. 그럼 will not은? 안 할 것이다. 그럼 will not believe는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사람들이 will not believe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will 양념씨 will 자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 아닐 것이다. 인터넷 충 누가? 아 빌 게이츠 딸이 인터넷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이거 지우고 뭐 쓸까 이제? 타짜 없어지고 겉댄데.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People won't believe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빌 게이츠의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 없을 것이라는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을 거란 얘기일까? 빌 게이츠가 도대체 누구길래? 게이츠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윈도우즈를 만든 사람이고요. 이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근데 네. 정작 딸내미는 못 쓰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어? 왜 못 쓰게 해? 빌 게이츠가 인터넷 사람들이 쓰게 해놓고는 자기 딸을 왜 못 쓰게 해? 중독될 수 있으니까. 공부하라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사람들은 빌 게이츠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걸 믿지 않을 거래요. 그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래.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니?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on't people believ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on't people believe? 라고 물어봤더니? What won't people believe? What won't people believe? 라고 물어봤더니? People won't believe Bill Gates.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Okay, people won't believe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네. 됐습니까?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양념씨 want. Want. Will not.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고요. 챙겨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와.